우리는 여기 왜 왔죠? 저희가 인직원들의 온앤 오프, 그러니까 일상 콘텐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부캐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어! 기대되는 말! 엔지! 엔지라고요? 저분 촬영을 해보신 분이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죠. 아. 컬리박스가 일단 3개나 있어요. 아니 여기 위에 알콩 TV가 너무 귀엽다. 헐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 감동. 네, 주인공의 연기력을 한번 일단 테스트해볼게요. 부캐 1번 부캐 연기자. 부캐 1번 연기자. 네 여기 조은이님 계신가요? 뭐야? 아, 저 도둑은 아, 강아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웰컴. 어, 오늘 옷도 예쁘게 입고 있어. 이거, 이거 PB 상품이에요. 잠시 랜선 집. 랜선 집들이. 오. 조은이 님의 일단 주 업무는 뭔가요? 저는 에이즈컨즈 마케팅 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외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외근이 많으시네요. 촬영 업무. 요즘에 저희 에이세컨즈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는 너무 힘들지만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게 너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취미이자 뭔가 두 번째 부캐라고 한다면 약간 요리사로서의 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뉴가 뭔지 간단하게 조금 알려주세요. 메뉴를 세트가 있네요. 네. 이게 예쁘다. 촬영 제가 원투데이가 아니어가지고 다 준비했어. 이거 되게 예쁘다. 아니 분명히 오늘 두 분이 오시는데 저희 다섯 명이 먹을 양을 막 메뉴를 얘기하셔가지고 아 이건 아리 추천해준 맞아요. 이거 맛있어. 이게 990원인데 이게 무료 배송을 받으려면 비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때 이걸로 딱 채우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벌써 막 트러플 향이 나. 이거는 저의 추천템. 트러플 사와도 좋지. 아 이거 우리 파피오트 해먹을 가자미. 가자미. 마라새우 해먹을 새우. 마라새우는 껍질 있는 새우가 맛있더라고요. 이거를 샀고 단호박은? 단호박. 아 편한 걸로 사주셨어요. 계란. 계란. 양손이 세 개만 샀어. 세 개만 먹을 거라. 타임. 타임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파피오트 할 때 향을 내는 데 쓸 건데 이 컬리는 허브류가 다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밥 소파제목을 소고기 다짐요. 네, 진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료들로 맛있는 거 해주시는 건가요? 네. 스타트. 일단 우리 현장식 목을 추십시다. 이런 거 나와도 되죠? 음주 방송 돼요? 아 그럼요. 이거 뭐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그럼요. 목 맞으니까. 아니 제가 좀 작은 귀여움을 준비해봤어요. 아니 또 이렇게 귀여워요. 또. 아 뭐야 알콩. 뭐야? 대박. 뭐니? 아 너무 귀엽잖아. 이거 그냥 먹던 와인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아 그리고 타임이 계속 남는 거야. 아 이건 뭐예요? 오랜만에 뭐야? 그냥 얼려놨어. 타임이 너무 어머 너무 예뻐. 남아서 와. 이거 와인 에이드인가요? 네. 웰컴주로 한 잔씩 우리 합시다. 좋아. 짠. 오늘 맛있는 요리 부탁합니다. 네. 너무 맛있다. 에그 미모사 할 때 계란을 완속으로 해야 되나요? 네. 노른자를 양념으로 쓸 거여가지고 그리고 에그 미모사 할 때는 계란을 그냥 막 삶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삶다가 얘를 불려줘야 노른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계란 까기에 달인 안되는데? 이거를 계란을 도로록 해야 돼요. 계란을 잘 삶아야 잘 까지더라. 맞아. 잘 못 삶았어요? 내가 난 안 먹을게. 두 개만 하면 이게 형태가 중요한 요리인데? 중요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건 제 거 할게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홀그레인 머스타드. 2스푼. 그리고
우리 공식께서 마구마구 하면 되나요? 네. 이게 왜 이름이 에그 미모사냐면 미모사라는 노란 꽃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에그 미모사고 여기다가 올리브유 한번 두르고 좀 뿌리고 저 후추 너무 좋아하고 저도 후추 너무 후추 좋아해요 중독자 수준 저도요 그리고 아 약간 뭐 준비를 해놨는데 뭐죠?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요 센 물에 쌀을 한번 볶아 주세요 쌀을 한 2스푼 정도? 안마수저로 2스푼 정도? 이거 좋은 팁이다 그리고 넣어주세요 소리가 너무 높다 밥에서 쌀 물이 0.5에서 1cm 사이로 올라올 정도? 이 정도를 항상 맞추고 그리고 뚜껑 덮고 1분 동안 익고 있기 밥에 올라갈 고기도 먼저 볶아놓을게요 네. 약간 센 불에서 화면을 불향까지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중식 요리하는 거 저는 맛술 쓰는 거 좋아해요 냄새를 잡아주나요? 그리고 올리브 향도 뭐 한 이렇게 두르고 대신 포인트는 생강가루를 넣어주는 거 생강가루 들어가면 되게 음식의 풍미가 확 올라가 밥이 너무 맛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 고기를 뜸을 들여야 되거든요 네 고기를 이 약간 그냥 국물까지 다 쏟아지게 부어주세요 속으로 가 그치? 이 아, 이름 속으로 속밥이야 아 진짜? 응, 내가 지었어 여기 이제 귀엽다. 그러면 이 물이 약간 밥으로도 스며들면서 반도 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여다가 먹을게요 커피 옆에는 레몬, 양파,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감자 양파랑 지금 올리브오일을 뿌리셨죠? 네 그리고 소금 좀 넣고 이 친구를 올려요 얘는 가자미를 썼고 가자미 말고 다른 생선을 해도 괜찮았어요 얘한테 감자 옷을 입혀주는 거야 오 생선 수분을 지킬 수 있대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주고 그냥 구워서 맛있는 야채는 다 같이 넣어도 돼 여기다 후추를 좀 넣고 허브는 꼭 쓰길 추천 허브가 확실히 들어가야 향도 너무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허브 레몬 딜 버터거든요? 걔를 이렇게 하나 탁 올려주는 거지 너무 예뻐 이대로도 진짜 예쁘다 마트에서 진짜 싸게 파는 식품점에서 파는 화이트 와인 있잖아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뿌려줘 이거를 그냥 말고 일단 200도에 10분 얘는 그리고 170도에서 한 번 10분 더 그러니까 200도에서 10분, 170도에서 10분 이거 마라 롱샤라고 이 가재 요리 있잖아요 네 장첸인가 누가 먹은 건데 맞아 맞아 장첸 맞아요 그래서 마라 롱샤 소스라고 치면 요 브랜드? 약간, 요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구매해 놓으면 진짜 이거는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요리하다 얘만 넣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해 근데 좀 있어 보이고 요리는 자체는 너무 쉬워 그냥 볶다가 이거 소스 넣으면 끝 그리고 새우를 드디어 센 물에서 그냥 차가운 거 확 들어오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거 말아할 때는 소스 좀 넣어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새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마라 소스를
와. 아, 하나 팩 다 들어가고. 네. 네,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소스까지 다 먹을 거니까. 와, 그 왜 백종원 씨 나오는 그런 요리프레 그런 건 이런 거 엄청 슬로우로 막 촤. 아, 뭐 먹었어. 뭔지 아시죠? 네.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맞아, 맞아. 와.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죠? 이태리 파슬리. 우와. 이거? 와. 근데 진짜 고수 같다. 초대 손님. 오빠 이거 왜? 어머. 저 사람 미쳤나봐. 뭐야. 어머. 축하드려요. 내가 개업을 한 거 맞는 거지? 꽃 선물 받았어. 근데 해당 영업팀의 센스쟁이 밥이다. 밥을 개봉 박도하겠습니다. 네, 열어주세요. 오, 대박. 와, 맛있겠다. 이렇게 누룽지 보이시죠? 오, 대박. 냄새 장난 아닌데? 누룽지 안에 대박인데? 뭐야, 육즙이에요, 밑에? 아까 그 버터가 녹아가지고. 와. 두 번째 상을 준비 중이신 국민님. 갑자기 토치 등장. 해볼게요. 언니끼리 구워 먹는 거예요? 네. 오. 되게 부드럽게 나오네. 괜찮네. 소리 확실히 구워야 맛있어. 아까 남은 솥밥을. 향 장난 아니야. 이렇게 술을 갈아봐. 그리고 커피를 귀한 거. 많이 해도 됩니다. 직접 듬뿍듬뿍. 네. 두 번째 상이 이렇게 바로 쫓딱쫓딱 5분 만에. 출연.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짠 한번 해볼게요. 짠. 쌀통인데 소개해도 돼요? 응. 네. 쌀 씻고 물만 깔아 씻을 수 있어. 아, 완전 쌀 씻을 때 너무 편해. 기분이 씻을 때마다 좋아. 이렇게 생긴 쌀통이면 대박이다. 역시 살림은 장비빨인가? 어, 장비빨. 이런 거 있는데 또 자랑을 하고 싶으신. 자랑하고 싶어. 이거 여기로 하면 2인분, 여기로 하면 1인분이야. 아, 진짜? 대박. 이거 이태리 색깔. 너무 꿀템이야. 이태리 쓰는 지퍼백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샀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계속 씻어서 쓰고 물에다가 이거 실리콘이니까 삶아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고. 되게 귀엽다. 귀엽죠?